제일 많이 성장한 선수라고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후진에서 롱첩을 하기보다도 중전진에서 롱첩을 하거나 또한 발리 등을 좀 잘하고 언제 공격해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게 뭐랄까 작은 스윙에서 바로 들어오는 네. 그런 김일준 선수와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구질을 파악하기까지 볼을 묻히는 거나 그런 노련미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경기 할 때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권하연 선수의 범실이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자기 컨트롤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공격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범실 없이 지구전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무겁습니다. 네. 지금도요. 서브 맞는 면이요. 정타로 지금 잘 맞지가 않아요. 네. 2대 9. 서브 득점 권하연. 기술을 조금씩 끌어내 줘야 됩니다. 김유진 커더 올렸고요. 네트 걸리는 거. 네. 권하연 선수의 스윙은 지금 올라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갔어요. 네.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이고 상대 테이블에 떨어졌군요. 그렇죠. 돌아가죠. 긴 서브 받아냈던 권하연. 라클 잘 봤어요. 예. 권하연 그렇죠. 손목 포인트 굉장히 큽니다. 손목 컨트롤이 상당했던 권하연 선수였어요. 그리고 연속 득점 이어가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끌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차분하게 짧게 반격. 그러나 랠리는 이어집니다만 네트 걸리는 그렇습니다. 자 성공. 네. 네. 똑같은 리듬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수비용 선수가 넣는 거는 좀 더 다르게 특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김주진 선수 서브 굉장히 좋습니다. 동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권하연 강하게 성공.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약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권하연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살짝 떴는데요. 아, 받아내지 못했어요. 네네, 그런 푸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도 무겁게 들어가고 공격을 보는 아니 여유가 좀 보입니다. 김유진 선수. 네. 강타석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적응을 했어요. 네. 서브 득점입니다. 자 박재명 게임 때 아쉬웠던 걸 두 번째 게임에 다 지금 풀어내고 있는 권하연입니다. 네네. 자 지금 찾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아 네트에 걸린 한 것처럼 지구전에서 조금 더 잘 견뎌주면서 적절한 곳에 공격까지 잘 가지고 나가면 좋습니다. 네 첫 득. 그렇죠. 김유진 선수는 조금 더 견뎌줘야 됩니다. 네. 김유진이 뒤쪽에 올라가서 초보를 하는데 이번에 나가 아 네트 맞고 나가 2대 1 권하연 한 포인트 리드. 포인트 탑 스핀 강하게 좋았어요.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체에서부터 나오는 임팩트를 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게임 들어와서는 이제 서브로 계속 승부를 봐야 되는 네. 김유진. 아 3구나 네, 않게끔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하연의 서브 권하연의 범 내줬으면 타임이 불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자, 권하연이 실점을 했고요. 김유진이 득점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자기의 범실은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4대 5 권하연 네트 맞고 나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다 썼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쯤 되면 이제 멋있게 따도 한 포인트고 그냥 따도 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함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또 물이나 땀이 묻으면 안 되거든요. 네. 견뎌줘야 됩니다. 김유진 선수예요. 찬스볼 네트 밖으로 넘어왔습니다. 권하연 강면을 또 순간순간 처리를 하는 걸요. 김유진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들어왔을 때는 마음대로 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밀어줬어요. 강타 깊어요. 또 받았습니다. 아, 그러나 좋아요. 6대 10 뒤져 있습니다. 권하연 네트 때렸습니다. 조금 더 지구전으로 나가면서
플레이를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여기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